지하주차장 배수로 콘크리트가 갈라지고 바닥 균열이 계속 커지고 있나요? 이것은 콘크리트 내부의 습기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콘크리트 내부에 스며든 습기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지하주차장은 건물 가장 아래에 위치한 공간으로 햇빛이 들지 않고 환기도 원활하지 못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습기로 인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차장 내부의 습기는 아래로 흐르며 콘크리트 내부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는 에폭시 도장층으로 덮여 있기에 습기 배출이 어렵습니다. 수분은 위로 증발하려고 위로 올라오면서 에폭시 도장층을 팽창시키고 결국 볼록 튀어나오는 에어포켓 현상이 생깁니다. 에어포켓이 차량의 이동이나 다양한 충격으로 인해 터지게 되면 수분이 침투하면서 콘크리트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에폭시 도장층이 훼손되고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면서 콘크리트 중성화 현상이 생깁니다. 콘크리트는 염기성으로 중성화된다는 것은 본래의 성질을 잃어가며 점점 부식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에폭시층과 콘크리트층 사이에 침투된 습기로 인해 에폭시 도장층이 들뜨고 부풀어오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배출되지 못한 에폭시 내부의 습기는 콘크리트 중성화를 가속화합니다. 배수로 트렌치 부위는 차량이 들어오고 나갈 때 충격이 가장 크게 전달되는 곳입니다. 또한 차량이 자주 이동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을 많이 받고 습기로 인한 콘크리트 중성화로 훼손 정도가 가장 심한 구간입니다. 포어벤트는 앞서 설명드린 하자 유형의 근본적인 원인인 콘크리트 내부의 습기를 배출하는 제품입니다. 35파이의 작은 크기의 제품으로 지하주차장 바닥 어느 곳이든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시공 방법으로는 콘크리트와 에폭시 내부에 생긴 습기, 콘크리트 내부의 습기를 배출하기 위해 철근이 없는 층인 콘크리트 묵은 층까지 해머 드릴로 타공하면 타공 부위에 수분이 모이게 되고 포어벤트를 통해 콘크리트가 숨을 쉬면서 내부의 수분이 배출되는 원리입니다. 포어벤트는 고강도 실리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덕분에 차량이 밟고 지나가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기둥 뒤와 같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내부의 습기를 배출하는 포어벤트로 지하주차장을 더욱 오랫동안 사용해보세요.